저는 소니 코리아 알파 마케팅 팀의 이준열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제품은 알파 7R과 알파 7이라고 하는 세계 최초로 여러분께 선보여드리는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풀프레임 하면 보통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굉장히 크고 무겁고 그 다음에 다른 장비도 많이 구매해야 되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 소니에서는 그렇게 크고 무거웠던 풀프레임 센서를 이렇게 작은, 작고 컴팩트한 바디에 담아냈습니다. 이렇게 렌즈를 빼서 보여드리면 이 시나바 색깔인 이 마운트링 안에 저희 풀프레임 센서가 꽉 차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소형화 시키는데 성공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사진으로 느끼셨던 그런 그 화질과 그런 성능을 100% 담아내는데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DSLR과 완전히 똑같은 아니면 더 우월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디자인 또한 굉장히 단단하고 심플함을 굉장히 강조한 디자인 아래 소비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이런 셔터감까지 완벽하게 담아냄으로써 기존의 DSLR을 생각하셨던 그런 소비자들이라면 100% 만족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신제품을 마련했습니다. 예. DSLR 카메라들의 특징이 어떤 독특한 점이 두 제품이 나왔다면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희가 알파7R과 알파7이라는 그 풀프레임 미러리스를 두 제품을 출시하게 됐는데요. 먼저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알파7R의 경우에는 3640만 화소라고 하는 현존하는 렌즈 교환식 카메라 중에 가장 높은 화소수를 탑재를 했고요. 그리고 영상 처리 엔진 또한 완전히 새로 개발한 굉장히 좋은 비혼제 X라는 완전히 그 신기술을 탑재를 해서요.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보시지 못했던 굉장히 좋은 화질을 보여주는 화질에 100% 집중한 그런 제품이 되겠고요. 예. 이것과 같이 나온 알파7의 경우에는 화소는 2430만 화소로 약간 낮지만 여전히 굉장히 높은 화소고요. 화질도 굉장히 좋지만 AF를 탑재했기 때문에 위상차 AF를 같이 탑재한 듀얼 AF 시스템을 탑재했기 때문에 AF에서 좀 더 강점을 가진 그러니까 알파7은 어떤 환경에서 사용을 하시든 여러분들께서 좋은 사진을 얻어보실 수 있는 그런 포지셔닝으로 저희가 집중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예. 스위치 터치감을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옛날 아날로그 카메라의 감성까지 포함을 했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 셔터감이나 아니면 이 상단에 보이는 다이얼 또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아날로그의 그런 감성을 충실히 녹여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그리고 이번 신제품의 가장 핵심적인 강점이나 특징이 있으면 어떤 게 다른 카메라와 변별되는 점이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이번에 새로 나온 그 알파7R과 알파7은 세계 최초 풀프레임 미러리스이고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그런 풀프레임 DSLR 카메라가 아닌 풀프레임 센서를 이렇게 컴팩트하고 예쁜 바디에 담아냈다라고 하는 게 일단은 저희가 항상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화질도 좋고 성능도 좋고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사용해 보시면서 충분히 느껴보시길 바라겠고요. 한 가지 또한 또 재밌는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옆에 보시면 여기 N자 마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게 NFC라는 기술인데요. 이게 원터치 솔루션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스마트폰과 바로 원터치를 통해서 데이터를 쉐어하고요. 그러니까 사진이 바로 원터치를 통해서 그 휴대폰으로 전송이 되고 그 다음에 촬영 모드 또한 원터치를 통해서 휴대폰을 리모트 컨트롤러처럼 리모컨처럼 활용해 보실 수 있는 그럼 동영상 기능도 갖추고 있는 카메라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약간 그 촬영 편의성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원소스 멀티 유스도 가능하겠네요, 유저들이.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들한테 한마디로 이 카메라를 소개해 주자면 어떤 카메라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소니가 그동안에 혁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카메라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라고 하면 소니 하면 혁신, 뭔가 새로운 거, 그다음 그것을 통해서 익사이팅한 느낌을 소비자들한테 주는 것을 항상 소니에 가지고 계셨던 느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신제품인 알파7과 알파7R을 통해서 그간의 혁신을 뛰어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소니 디지털 이미징에서 보여드려왔던 혁신을 뛰어넘는 혁신을 여러분도 꼭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운트에서 보여드릴까요? 네.